한국 최대 로펌 오대양의 골프공 사건이 법조계 뇌물 스캔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 후계자 법정 구속이라는 파격적인 판결로 스타 판사 자리에 올랐던 한수호 판사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스탠바이. 한국 최대 로펌 오대양의 골프공 사건이 법조계 뇌물 스캔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대양 대표 변호사는 검찰 조사 중에 골프 접대를 통한 뇌물 제공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판사의 실명이 지금 이 뉴스 원고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측에서도 공식적인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릴 뉴스는 피해 사실 유출이거나 제기되는 의혹에 불과합니다. 의혹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의혹만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언론입니다. 저는 뉴스 원고를 받고 책임과 무책임 사이에서 수없이 그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피해 사실이 유출되고 언론이 장단 맞춰 보도를 하고 그것으로 사회적 판결을 받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 저희 뉴스는 그 반복의 고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시청자를 뉴스의 노예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언론의 기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대양 법조계 비리 사건이 아직은 의혹뿐이지만 저희는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혹은 누군가가 그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순간 잊지 않고 다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유, 나 저 아나운서 언니 팬클럽에 가입해야겠어. 아니, 근데 저 아나운서가 저러면은 잘리지 않나? 나 잘리기는 왜 잘려 그래? 상을 줘야지. 아니, 저 뉴스를 안 하겠다는 뉴스를 하는 거잖아. 진정한 뉴스가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 아뇨? 어? 저런 뉴스 본 적 있어 그래? 어? 이슈 그래 본.